아이, 덥다 더워.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푹푹 찌냐. 아우. 아이고, 여름이니까 찌지. 뭘 당연한 걸 그렇게 불었어. 어서 오셨다. 안녕하셨어요, 이모님. 안녕하셨어요. 저 왔습니다, 아버님, 어머님. 자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? 그럼 난 이만. 네,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. 됐어. 들을 얘기 없어, 난. 그냥 돌아가, 애쓰지 말고. 윤석아, 내일 들어와. 예. 일단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. 할 얘기가 있대잖아, 윤서방이. 아니, 이제 와서 왜?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면 이혼하고 뭐하러? 한번 깨진 대박이 시치미 떼고 다시 붙인다고 멀쩡한 거대? 아니, 난 아니라고 봐. 어머니. 그래. 내가 자네 참 이뻐했지. 웃는 것도 이쁘고 마음 쓰는 것도 이쁘고 우리 나이 이뻐해져서 더 이쁘고.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외면해 자네가. 유산이 여자한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인데. 나이가 얼마나 안간힘을 썼다는데. 딴 때는 몰라도 그때만큼은 마음을 같이 해줬었어야지. 아내롭게 옆에서 도닥여줬었어야지. 그걸 듣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자네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. 그 상처만으로도 내가 가슴이 미어지는데 또 마음 다치고 뻔히 알면서 날 더 허락하라고? 길바닥에서 자네 엄마가 우리 나이한테 하는 걸 보고도? 아우, 난 싫어. 재갈아비든 만나기만 하는 거거든. 불씨 만들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그만둬. 아이고,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? 3년 좀 안 됐습니다.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우리한테 털어놓든가 하든지 했어. 그래, 뭐 자네도 4년 안 되러 힘들었겠지.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. 죄송합니다. 제 너무 모자라서. 만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, 아버님. 어떻게든 날 지키고 싶습니다. 그래. 내 자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. 그래도 나 저 사람 마음은 어떻게 못해. 딴 것도 아니고 애미 마음이잖아, 이 사람아.